안녕하세요. 송경소 골프클럽의 송경소입니다. 자, 이번 레슨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많은 고수카들이나 그 플레이어들은요, 항상 백스윙을 했을 때 자신의 클럽 페이스 모양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바로 피니시에서의 클럽 페이스의 모양인데요. 자,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요, 스윙을 하고 나면 자,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은요, 릴리스가 전혀 되지 않고 잘못된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양이 되면 팔꿈치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요. 항상 스윙을 하고 나서는요, 피니시 자세에서 자신의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닫힌 모양으로 끝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면 팔꿈치도 벌어지지가 않거든요. 항상 피니시를 하고 나서 자신의 클럽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백스윙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